안녕하세요. 소바 강사 키리안입니다. 오늘은 테우치소바 요츠다시 사각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우치소바, 수타소바면을 만드는 작업은 각 단계마다 알맞은 넓이로 만들어 나가면 작업이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령 1.5kg의 소바를 만든다고 했을 때 마루노시 과정에서는 70에서 75cm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크기들은 다음 단계인 요츠다시 단계에 알맞은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테우치소바 기술 단계 중 요츠다시의 크기는 얼마가 되어야 다음 단계 다다미, 접기나 소바키리, 자르기에 좋을까요? 위 그림을 보시면 동그란 반죽 크기를 75cm로 적어놨습니다. 핑크색으로 표현한 사각형은 요츠다시를 완성했을 때 크기로 4.5cm를 동서남북으로 늘리면 목표로 했던 넓이 84cm의 크기의 소바 원단이 만들어집니다. 우선 마루노시 과정에서 넘어온 크기를 75cm라고 가정하면 나머지 9cm만 넓히면 목표로 하는 84cm가 됩니다. 아주 쉬운데요. 요츠다시 사각펴기의 과정으로 동그랗던 반죽을 사각형으로 만들면서 크기도 84cm로 맞춰야 합니다. 참고할 점은 메밀 반죽의 수분이 어느 날은 많고 또 어느 날은 적어 부드럽거나 단단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굴려서 될 수도 있고 여러 번에 걸쳐 목표 크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일 반죽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메밀 반죽의 상태에 따라 실행해야겠습니다. 위 그림을 보시면 동그란 반죽을 밀대에 김밥 말듯이 말아 굴리는 모습입니다. 밀대에 반죽을 감아 손바닥으로 굴려주는 작업인데요. 손바닥에 적당한 힘을 주고 눌러가며 굴려주세요. 역시 적당한 힘으로 눌러줘야지 강한 힘은 끊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특히 수분이 많게 반죽이 되었다면 중간중간 덧가루도 뿌려가며 반죽과 밀대, 바닥에 붙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동그란 모양의 반죽을 밀대에 감아 놓으면 굴리기 쉽습니다. 좁은 장소에서도 소바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에도시대 테이블이나 장소가 협소할 때 위력을 발휘하던 기술입니다. 반죽을 감아 돌리는 것은 우리나라 송칼국수와도 만드는 법이 같습니다. 마루노시에서 넘어온 반죽은 동그란 모양을 하고 70에서 75cm 넓이인데요. 밀대에 감아 돌리면 오른쪽 그림처럼 사각 모양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주의사항이라고 하면 넓이와 두께입니다. 반죽을 밀대에 감아 가운데 부분을 눌러 돌리기에 사각형 중심 부분의 두께가 바깥쪽보다 얇게 나옵니다. 넓이 75cm 크기의 소바 원단 두께는 대략 4라고 하면 전체가 같은 두께는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밀대의 힘을 가장 크게 받는 중심 부분은 더 얇은 상태고요. 여기서 목표 크기 84cm까지 더 늘리게 되면 소바 원단의 중심부는 1.4에서 1.8까지 얇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츠다시 다음 단계인 혼노시, 크게 펴기 과정에서는 중심 부분은 조심해서 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에서 1.8 두께는 이미 손님에게 나갈 수 있는 완성된 상태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사각형의 가장 자리 두께만 편다고 생각하고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소바 강사 키리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